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8월 1일 목요일입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바오쌤이 농원 시골집에서 금화교 꽃차 구경하세요. 이 꽃이 금화교 꽃인데요. 이 꽃이 내 손바닥보다 더 크게 꽃이 핀답니다. 꽃은 항상 오전에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거고요. 금화교 꽃 모종을 한 100개 정도를 바오세미 농원에 심어놨더니 이렇게 아침마다 꽃을 예쁘게 구경한답니다. 이 금화교는 꽃차로도 이용하고 이 식물성 콜라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꽃 잎 따기 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힐링을 한답니다. 오늘은 목요일 화성시 서부 노인 복지회관 목요일 란타 수업 가는 날입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바오쌤의 농원에서 시골집 장덕리 세컨하우스에서 금화교 꽃잎 잎을 따기 전에 사진을 찍으면서 오늘을 즐깁니다. 금화교 꽃잎 옆에는, 꽃차 옆에는 골고루 채소들을 심어 놨는데 구경해 보실까요? 이게 무편집이로 적을게요. 방울도마도도 20개를 심어 놨더니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이렇게 야간 주고 키우는 방울도마들에도 시컷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노가고인데요. 노가고이에서 이렇게나 크게 노가고이가 주렁주렁 달린답니다. 이게 은근히요, 이 여름에는 노각 무침이 맛있는데 하나에서 이렇게 희양나무를 타고 막 올라가가지고 이 노각이요, 와 엄청 많이도 보이네요. 나무에서 엄청도 커요. 요거는 제일 먼저 한 건데 제가 씨앗으로다가 하려고 냉겨놓은 건데 그 다음서부터도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벌써 몇 개째 따먹는데 한 나무에서 한 노가구이나 한 20개, 30개 정도는 따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줄 타고 계속 열린답니다. 아, 바오세미 농원에는 없는 거 없이 다 심어놨기 때문에요. 엄청도 모든 것이 많아요. 밭에는, 그리고 또 붉은 고추도 이렇게 익어가기 시작이고요. 이쪽으로, 그리고 초당 옥수수서부터 먹을거리가 천지랍니다.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을 즐깁니다. 영상 끝!